자,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너무 뜸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50영상, 게임 50영상 이후로 지금 한 번도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캠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50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진짜 좀 수요가 더 있으면 계속 할 예정이고, 지금 풀 영상 보면은 이제 약간 아리까리해요. 뭐가 아리까리하느냐? 요 50 영상 말고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거의 만 건에 가깝다. 다시 보기가. 그래서 이 50 영상이 재밌어서 본 것인지 아니면 볼 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어서 본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502장 시작하는 그 영상 그 게임 방송이 업로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오슈라든지 이런 것들 섞여서 나가겠죠. 오슈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섞여서 나가겠지만 그 중에서 50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처참하다 그러면 저 혼자서 게임을 즐기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새로 설치된 일본의 신호. 잠깐만, 방제들 좀 바꿉시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뭐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방제 이제 그만하고 컨텐츠 할 땐 컨텐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새로 설치된 일본의 신호등. 갔다 와. 원래 신호등은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무겁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슬림한 신호등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차량 덮개도 비용 절감이 되고 경량화한다고 없애버렸다. 어차피 LED라서 빛도 밝은데 햇빛 가리개가 왜 필요하겠느냐 라는 논리. 근데 눈이 또 내리면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행정낭비네요. 행정낭비.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가리개가 없어가지고 눈 때문에. 이쁜 쓰레기가 되겠네요. 이쁜 쓰레기가. 그래요. 노잼 자료들은 바로 거르겠습니다. 별로 흥미롭지 않은 것들은 저도 보기 싫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뜨겁게 이슈 중인 휴게소 김치찌개. 김치 뿌리찌개냐? 분노를 부른 휴게소 음식. 에? 26일 누리꾼 A씨는 배추 끄트머리가 가득 들어있는 김치찌개 사진을 공개했다.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죠. 어, 근데 이제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김치 함량보다는 김치 이제 배추 뿌리 쪽. 어.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럭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저 배추 뿌리 부분이 참 맛있거든요. 맛도 깊고. 무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아삭한 김치도 아닌 것이 참 괜찮다. 예. 네. 이걸 마다한다. 이거를 하나하나 건져내서 마치 누리꾼에게 보란 듯이 고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반적인 김치찌개가 아니어서 화가 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겠지만, 글쎄요, 저것이 김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전 이것도 김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드리면서도 입에 한가득 침이 고이는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어, 그렇지만 남이 해주는 거랑 내가 일반적인 김치찌개를 원했지 이거를 따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휴게소 식당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격하게 또 공감을 합니다. 예. 어, 이거는 기분이 나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휴게소 측에서, 저 휴게소 식당 측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뭐 크게 마다하지 않고 잘 드실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면은 예, 싫을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뭐 삼겹살 먹을 때도 비계 부분이 너무 많이 함량이 좀 돼 있으면,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주도 그 흑돼지 삼겹살 그 식당에서도 비계가 너무 함량이 많아가지고 비계 이게 삼겹살이냐 비계냐? 이게 고기냐? 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어, 개인의 식성에 따라서 이게 별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우, GTA 6. 어, 이건 못 참지. GTA 6가 여러분들 벌써 내년 가을에 공개됩니다. 1년만 더 기다리면 GTA 6가 나옵니다. GTA 6. 네, 전 세계에 있는 게이머들을 흥분되게 하는 소식이죠. 어, 진짜 GTA는 혁명적인 게임이다. 혁신을 가져오고, 예, 무엇보다 이만큼 재밌고 이만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죠. GTA 6가 나옵니다. 한 10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GTA 6 전체 맵 크기 공개. 아, 맵이 상당히 넓겠죠? 어. GTA 트레일러 영상이 나온 지도 지금 좀 됐고 그랬는데, 어, 아마 GTA 6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콘솔 보급량도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내가 PC 게임은 즐기고 하지만 비디오 게임 쪽은 좀 이 패드 잡고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디오 게임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좀 더딘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무슨 소리냐. 뭐 비디오 게임 예전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매니악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PC 유저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GTA가 이 전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플스랑 액박부터 나왔었고 콘솔부터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PC로 이제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PC로 게임을 즐기시려면 2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네. 답답하죠? 남들 다 GTA 재밌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 에디션으로밖에 GTA를 볼 수 없는 그 PC 유저들의 서름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콘솔을 보유하시면 바로 내년에 출시될 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번 작도 그렇게 발매가 됐었는데 그때는 GTA? 뭐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그 정도인가? 내가 지갑을 열고 몇십만 원을 지출해서 콘솔을 내가 보유할 정도의 그런 끌림은 아니지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은 좀 다르죠. GTA 맛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 나도 이제 한번 콘솔을 한번 사보자.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서구권에서는 비디오 게임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 예. 그냥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TV에다가 콘솔 연결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패드로 하는 그 비디오 게임 세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뒤늦게지만 최고의 게임기는 PC가 맞습니다만 콘솔을 구매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GTA 6가 나오게 된다면. 많이들 하실 거예요. GTA 6가 나오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뭐죠 이거?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혜 사건. 예, 이은혜가 딸이 있었어요. 파양됐다고? 에? 아,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를 낳지 않고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입양에 뭐라 그래요? 부양자? 피부양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그 전 남편분, 네, 윤모 씨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혜 딸. 아. 이것까지 계획을 했었군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그 사건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와, 고아원에서 애를 입양해갖고 그거를 윤모 씨, 지금 돌아가신 윤모 씨 밑으로 이렇게 두게 됨으로써 그걸로 얻게 되는 뭔가 그 금전적인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죠 이게? 유가족분들께서 그 딸에 대해서
무효임을, 이 재판을 통해서, 가려냈네요, 이거를. 이은혜는 2011년 딸을 출산했다. 어?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에? 딸을 출산했다고?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정을 받았다. 에?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입양한 게 아니라 자기 친딸을 새아빠 밑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네. 자기 딸을 입양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뭔 말이야, 이게? 그 입양이란 말이 왜 들어가? 파양이란 말은 왜 들어가는 거고? 기사가 좀 이상하다, 이거. 이거 기자가 좀 이상하게 쓴것 같은데?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혜가 보험금 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왔다. 뭐, 요 내용인데, 윤 씨가 여전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여전히 이은혜의 딸인 거는 맞지만, 돌아가신 이제 윤 씨에 대한 그 입양, 결혼을 했잖아, 근데. 그럼 아빠,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내용을 잘, 이해를 제가 못 하겠네. 이거 헷갈린 거 맞죠?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건가요?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 보험금은 물론, 윤 씨의 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미다.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애가 없는 척하고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애가 없는 척하고 윤 씨와 결혼을 했고, 윤 씨를 설득해서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우리 애 입양하자, 자기야. 했는데 그 입양시킨 애가 사실은 자기의 친딸이었고, 윤 씨를 속인 거죠. 그렇게 해야만 입양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속였다는 내용에 대한 게 없어서 우리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에이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에 대한 질문은 전혀 모른다. 윤 씨의 이저 유족분께서 이은혜 부모님이 직접 키우고 있다. 1심 판결 때부터 남자 네다섯 명이랑 동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게 됐다. 미혼모 관계에서 나름대로 고생스럽게 애를 보살피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어서 또한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다. 골 때리네. 이거 이제 남자 네다섯 명이랑 돌아가면서 또 동거를 했었다고.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혜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 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어 숨지게 한 내용. 이은혜는 이걸로 인해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됐다. 이와 별개로 이은혜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뭐 정확하게 할건 해야죠. 이 모든 게 사기 행각이고 이 모든 게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감정이고 사랑이고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께서 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예,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은혜. 예. 이은혜가 이쁘다는 채팅을 했다. 근데 뭐 한 짓거리랑 다르게 한 짓거리를 떠나서 그냥 외모적으로 보면은 이은혜가 뭐 매력 있다고 느끼신 건가 봐요. 근데 지금 이걸 다루고 있을 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 채팅은 예, 전혀 지금 이 자료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채팅은 아니죠. 예. 그래요. 아무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 애가 있는지 몰랐네요. 코트형 20대 중반 일공연팬인데 천하역 한배드차를 취업해서 첫발급 받고 풍가입해요. 종종 100개씩 후원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미감사해요. 빨간색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악의 배달 볶음밥 3대장. 이거 오슈 썸네일로 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야. 이걸 좀 썸네일로 잡자, 랄프야. 이걸로 썸네일 잡아라. 최악의 김치볶음밥, 최악의 배달 김치볶음밥 3대장, 1대장이야. 두 개 더 남아있는 거야. 최악인데요, 최악? 뭐예요, 이거는? 부추? 부추랑 계란이네요, 계란. 예. 계란. 야, 이거는. 제가 미친 걸까요? 왜 맛있어 보이지? 아니, 아까 그 배추 꼬다리도 그렇고, 배추 꼬다리 찌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특이해서 맛있어 보이네? 나 왜 이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난 이거 주면 그냥, 좀 특이한데? 맛있겠는걸? 하고 먹을 것 같아. 근데 맛대가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안 먹죠. 클레임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맛있으면은 그냥 먹을 것 같아. 예. 뭔가 되게 달 것 같아, 이 김치가. 원래 김치볶음밥 할 때 김치 안 썰어서 넣나요? 그리고 무슨 집에서 해먹는 것도 아니고 익지도 않은 김치로 김치볶음밥을 하십니까? 요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세요. 요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손님. 아니, 저기요. 딸려온 김치랑 김치볶음밥에 들어간 김치랑 사이즈가 똑같은데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치를 볶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했더니 있었던 일 그대로 팩트를, 담백한 팩트 한 접시로 리뷰를 쓰셨습니다. 손님, 취향이 안 맞겠어, 안 썰어서 만든 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바빠서 그런 점도 있고, 저희 가게만의 방식으로만. 어쨌든, 예. 손님 마음에 안 든 점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켜주신다면 꼭 김치를 썰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예? 덕담이요? 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손님도 손님 하시는 일 꼭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사실 죄송한 게 아니죠. 죄송한 사람의 태도가 절대 아니죠. 진심 어리지도 않고, 예, 그냥 유야무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우, 잔소리 하지 마. 아,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 제대로 해줄게. 미안해. 이번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라. 우리 가게가 바빠서 그러잖아. 넘어가. 미안해. 이건데, 그냥.
자, 다음. 자, 2대장 보겠습니다. 2대장. 최악의 배달 볶음밥 2대장. 3대장 중 2대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조리도 안 한 상태에 그냥 완제품, 밀키트도 아니고, 이럴 거면은, 야, 이건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번 사연을 보겠습니다. 장난하세요? 볶음밥? 냉동? 이럴 거면 배달 왜 시킴? 편의점 가서 사먹지. 돈가스만 튀기고 요리사 하는 게 뭡니까? 장사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싸게만 팔면 다 해요? 6,500원에 팔아도 제대로 된 볶음밥을 파셔야죠. 돈가스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소스를 따로 팔 거면 돈가스 양에 맞는 소스가 어느 정도인지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음. 근데 이거는 미리 이렇게 좀 그 기재를 해놓으셨으면은 무죄예요. 조리 없이 집에서 팬으로만 간단하게 해먹으실 수 있는 돈가스, 볶음밥 완제품을 드립니다. 조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비조리 볶음밥입니다. 라는 표기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무죄겠죠.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기분 나쁘실 듯.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성심껏. 와, 이것도 같은, 진짜 무슨 같은 사장일까요? 우리 바빠, 가게가 바빠서 그래. 아우, 닥쳐, 미안해. 아우, 다음에 제대로 해줄게. 아, 알았어, 꺼져! 이거야. 두 번째 사장은, 그랬어. 어우, 그랬어. 기분 나빴어. 어우,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어떡해. 공감을 해주죠? 마지막은, 다음에 한번 시키면 나 진짜 잘해줄게. 미안해. 알겠지? 미안해. 이건데요. 예. 자, 다음, 이제, 그, 배달 볶음밥 대참사 3대장 중에 3대장이네요. 볶음밥을 시켰는데 볶은 채소가 올라간 맨밥이 왔어요. 예, 아, 이건 진짜, 골 때리네요, 진짜. 예. 이게 배달 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나서부터 참 이 볶음밥이 꽤나 쉬워요. 그냥 기름 두르고 야채 볶고 밥 같이 섞어갖고 볶아내면 그게 볶음밥이거든요. 예. 참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볶음밥이라면 뭐 김치 볶음밥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볶음밥이 있지만 가장 좀 스탠다드한 볶음밥은 사실 중국집 볶음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집 볶음밥의 제대로 된 잘 된 예시는 이런 거죠. 네. 이런 게 옛날 우리 그 배달이 이렇게 저 정착이 되지 않았을 때 나오던 볶음밥이 이게 진짜죠. 지금의 이 볶음밥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의 볶음밥이랑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의 볶음밥은 밥 색깔부터가 좀 노르스름했어요. 이게 기름에 절여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예, 골고루 잘 볶아져서 나오는 예, 완전 초기형 진짜 옛날 볶음밥이죠 이게. 예, 계란은 뜨거운 웍에서 순식간에 거의 뭐 튀겨지듯 해서 나온 이 계란에다가 밥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짜장이 없고 짬뽕 국물이 아닌 계란국이 나왔었던 옛날 볶음밥. 이게 스탠다드 진짜 리얼 볶음밥이었죠. 예. 지금 중식당들의 볶음밥은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돼지고기도 없고 볶음밥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지만 그냥 기름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쥐똥만한 계란을 풀고
칵테일 새우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 기름밥은 짜장이 있어야 그나마 먹을 만한 수준이고 기름에 절여진 느끼함으로 짬뽕 국물 또한 필수이다. 예. 이런 식으로들 팔죠. 확실히 맛은 옛날 볶음밥이 정말 맛있었다. 예. 이 클래식으로 파는 집이 이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안 나오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볶음밥이라고 파는 거예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볶음밥은 일본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인 것 같아요. 이건 볶음밥이 아니라 그냥 장사가 하기 싫다는 거죠. 예, 장사가 하기 싫은 거죠. 이건 사실. 예, 아우 씨발 귀찮아. 알아서 처먹어. 그냥 진짜 장사가 하기 싫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예. 이거는 당근도 계열 봤죠. 넘어가겠습니다.